N생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어가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N수생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예전 모의고사, 지금 모의고사 비교해서 뭐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모의고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의고사입니다. 괴롭히는 모의고사란 과연 뭘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못 푸네? 지문이 어려워서 내가 지문은 논리적인데 읽지를 못하네? 분명히 낯선 문학 작품인데 처음 보는 작품인데 보기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네? 라고 한다면 괴롭힌 여러분이 자꾸 틀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난 나머지 요일들은 이 기본을 다시 다지는 이런 과정을 반복시켜주는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어떤 모의고사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괴로움을 준다면 그 모의고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완벽하게 어떤 모의고사도 수능이나 평가한 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모의고사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의고사라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난도가 높은 모의고사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N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까요? 여러분은 고3 때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일반적인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대충 풀었는데도 8, 90점이 나오는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과연 수능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8, 90점으로 점수를 보장해 줬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이 괴로움 난이도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인해져서 수능날 체감 난이도가 오히려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깨지는 걸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실제 시험이 아닌데 충분히 깨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때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근육 키우는 방법은 보충제를 단백질을 먹어서 늘리면 부작용이 생기고요. 오히려 나보다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어제 50kg 들었으면 오늘 51kg짜리를 한번더 들었을 때, 내일은 52kg를 들었을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 상처를 통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의고사 통해서 깨지고 찢어져야 됩니다. 그 상처들을 스스로 찾아서 보완해 나갈 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나올 거라고, 거기에 모의고사 나온 작품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지문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풉니까? 혹여 똑같이 나온 모의고사가 있다고 말한다면 제가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어디에도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공식적으로 반영한다는 EBS조차도 바로 비문학은 두세 줄이 나올 뿐이고 이걸 적중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소설은 작품만 동일하고 지문이 다르면서 문제가 100% 달라졌고 시간문학도 똑같은 작품이 나와도 보기가 달라지면서 선택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EBS도 다른데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말한다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쉽게 풀수 있어. 나한테 안도나 위안을 주기 위한 모의고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모의고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모의고사 좋다, 나쁘다라는 싸움 같은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을 진정 괴롭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든 여러분들을 그거를 풀어보면서 반복을 하면서 기본을 다지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접근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풀어가는 과정을 수정하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공부 시간으로 가지시고 그런 모의고사를 푸는 거, 그게 정말 여러분이 성적 향상에 도움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